나무늘보 스케이트보드 타는 게임을 한번 해봅시다. 오늘의 게임 나무늘보 스케이트보드 타는 게임입니다. 그냥 바로 이거 먼저 하면 되나? 일단 튜토리얼을 배워야 되는 거니까요. 근데 일단 하나 아는 거는 이 게임이 컨트롤러 게임이라고 하긴 했거든요. 아니네요. 키보드 되네요. 화면 전환은 안 되는구나. 푸시. 여기서 쉬프트를 누르면 AD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. 알겠습니다. WS로 속도를 줄일 수 있다. 오케이, 오케이.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로 점프도 가능한가? 점프는 아니고, 약간 뭐랄까? 뭘까요? 근데 일단 알겠는 건, 이 시점이 좀 그지 같은데요? 일단 운전만 잘하면 된다는 거 아니야. 나무늘보가 일단 이런 속도감을 타고 있는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다는 것 자체가, 홀딩. 일단, 뭔가 뭔지 모르겠지만, 타봅시다. 약간 간지나 보이는 보드로다가 이거 간지네. 바퀴는 뭔가 간지나 보이는 이걸로다가 야 이건 악마리네. 그래서 근데 시점은 좀 어떻게 못하나 이게 시점이. 아, 뭐또 하고 있어 메뉴. 이제 본으로 넘어가 보죠. 간지나는 바퀴가 없어졌네요. 그렇다면 약간 두툼한 걸로다가 자 가봅시다. 나무늘보 스케이트보드 타는 게임. 나무늘보가 생각보다 이게 되게 많은 되게 그거네요. 되게 속도감을 되게 많이 즐긴다 해야 되나? 아 드래프트 같은 느낌이구나. 저로 지름길이었나 보다 저기. 근데 안전하게 타야죠. 괜히 이게 길 아닌 곳으로 갔다가 약간 그요 근래 산악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게 그거 느낌이거든요. 길로 가야 돼요 또. 지름길이 나왔을지도. 근데 이거 너무 빨리 끝나. 뭐야? 아니 뭐야?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쓰면서 슥슥. 좋네 좋네. 야 근데 이게 차가 왔다 갔다 거리는 도로에서 이게 씨발 이게 스케이트보드 타는 게 맞니? 드리프트. 쉣. 어치. 뒤에 차 오는 거 같은데 저 차는 안 멈추나? 한번 봐야겠다. 오 만세도 하시네 이분. 그치 낭만을 즐겨야지. 만세. 유. 지렸다. 만세 휴 어쩔요 이게 MZ지. 그래. 여기 한번 가볼까? 뭔가 가파라 보이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아유 씨발 그냥 오! 오! 미안! 아니 씨발 그냥 개벅치네 이 새끼. 나 사실 이렇게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스포츠네 이거. 아니 뭐냐? 아니 이렇게 위험한 스포츠를 나무늘보가 왜 하고 있는 거냐 이거? 아니 왜 여기서부터 시작이야? 아니 왜 자동 아니 레이싱 게임이 왜 자동 저장되는 거야? 아니 이게 뭐지? 아니 뭐야 이게? 아니 레이싱 게임이 자동 저장이 있지? 뭐 일단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봅시다. 근데 이게 차도에서 이렇게 타는 게 약간 좀 이게 진짜 MZ인가? 난잘 모르겠는데 이거. 어이씨. 또 무슨 키가 있었더라? 다 까먹었는데. 만세? 뭐라고 해야 될까? 약간 좀 뭔가 잔잔하지 않은 레이싱 게임이면서도 약간 뭔가 잔잔한 느낌이라 해야 되나? 약간 그 자동 조장이 나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앴어 이게. 그 친구가 가장 무지인 것 같은데. 뭔가 리스타트 버튼이 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게 정작 키보드 마우스로는 설명이 안 돼있어가지고 이게 그 누르는 법을 모르니. 아니 근데 이게 맞는 건가? 이거 과속으로 딱지떼는 거 아니? 죽은 덕분에 딱지는 안 돼도 되겠네요. 좋네. 그래도 그렇게 빠르진 않네. 설마 벌써 게임이 끝난 건 아니겠지. 아까 보니까 이게 다 기막던데 이게. 아니 레벨이 오르는 건 문제가 아닌데 제가 이게 유튜브로 올려야 되는데 녹화한 지 5분이 지났는데 이게 다음이 있겠지. 오늘의 게임 나무늘보가 아니지. 스케이트가 얼마나 위험한지 동물 실험으로 알아보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. 되게 반인륜적이네요.